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헬조선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 나라가 가장 살기 좋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도 안 통하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의외로 살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냥 너무 평범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제 발로 이 헬조선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물어봤고 그 대답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선망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고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에 해외의 실상을 알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수준 격차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사람들이 외국이 어떤지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서서히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인 원어민 강사가 한국 공립학교에서 내가 한 달간 점심으로 먹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매일매일 한국 학교의 급식을 찍어 올린 사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학교 급식 메뉴는 샌드위치, 햄버거, 샐러드, 피자 한쪽 정도의 부실한 식사인 것과 달리 한국의 식단은 매일매일 다양한 반찬은 물론 밥과 국도 매일 바뀌는 것을 보며 점심 메뉴 때문이라도 한국에 살고 싶다는 반응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사람들도 한국보다 훨씬 살기 힘든 점들을 말했는데요. 미국의 팁 문화는 정말 부담스럽다. 공항에 도착하여 수화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을 때 짐이 많거나 아이와 같이 온 사람들에게 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직원이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오케이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직원은 짐을 챙기고 옮겨준 것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반찬 리필 같은 것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치과에 방문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인형을 안겨주는 것 또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일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불편한 대중교통 등 외국에서 살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점들을 꼽았죠. 이처럼 미국 대도시에서의 삶은 쉽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기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는데요. 그 덕분인지 미국 방송국 CNBC에서 방영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저축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주는 Make It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미국인 강사의 생활이 나오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카엘라 크리치오였습니다. 미국인 강사가 연봉 2만 4천 달러로 서울에서 사는 방법이 공유되자 그 반응은 무척이나 폭발적이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래를 보는 방식을 바꿔주고 자신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카엘라 크리치오입니다. 저는 영어 아카데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올해 2년 차입니다. 미카엘라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2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해외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국내 여행만 다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 미카엘라는 고향을 떠나 커먼웰스 대학교에 진학했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다는데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동안 그녀에게 한 교수가 돈을 벌며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카엘라는 교수의 말을 듣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원어민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인증 자격, 비자를 신청하는데 최소 $1,000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깨닫자 체념했습니다. 당시 미카엘라는 $1,000는 커녕 여윳돈 $500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미카엘라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 하던 중 새로운 재정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졸업을 사흘 앞두고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더 도와줄 수 없으니 이 금액을 내가 내야 한다고 학자금 대출만 $6,000를 포함한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1,000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1000달러의 15배가 넘는 학자금 대출을 떠안게 된 미카엘라는 오히려 생활고에 더 허덕이게 되었죠. 미카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유람선 직원이었습니다. 유람선에서 투잡을 뛰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일하는데 퍼부은 그녀는 2주에 2000달러 이상을 모았고, 충분한 돈이 모이자 태플 자격증을 따고 서울편도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이게 무슨 짓이지? 내가 미쳤나 봐라고 생각했다던 그녀는 지금은 충분히 모험할 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쩌면 한 달 동안의 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크리치오는 현재 한국 영어학원에서 두 번째로 1년 연장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에 살았다면 차값이나 보험 경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내느라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급의 상당수가 집 임대료를 내는 데 써서 매달 돈 때문에 허덕였을 것이라는데요. 그녀가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즐길 거다 즐기며 사는 그녀를 보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동남아 같은 후진국도 아니라 물가가 비쌀 텐데 저 사람은 잘 버니까 저 정도로 생활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일하면서 버는 돈은 24,000달러, 하나로 치면 3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 CNBC의 2020년 임금 보고서에 의하면 미카엘라와 같은 나이대의 대졸자 미국 여성들의 중위소득이 45,000달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 산다면 미카엘라처럼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적은 이유는 미국의 높은 물가와 집세 때문인데요. 특히나 주택 전세 제도가 없어서 자기 집이 아니면 무조건 월세를 내야 하는 미국인들은 쌓인 가족이 살 만한 집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에서 구하려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카엘라는 당연히 자신이 직접 내야 하는 관리비들이 있습니다. 온수, 가스요금, 그리고 인터넷 비용 같은 거요. 근데 여긴 그런 것들도 진짜 싸요. 미국에서 내가 감당해야 했던 비용들에 비하면 말이죠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주급으로 지급을 해 예산을 세우기에 서툴렀는데 한국은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다 보니 더 절약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살이가 좋은 점은 레스토랑에 가고 카페에 가도 생각처럼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라던 미카엘라. 그녀는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다양한 덕분에 10달러 미만으로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트를 타는 것 등 서울 안팎에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도 다양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그녀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왔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막연하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자신도 한국에 오고 싶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죠. 전 세계인들에게 살기 좋다고 소문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